이데일리 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지금 최근에 약 4조 원 정도를 선물시장에서 순매도 공세를 펼쳤던 빗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와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뭐 중국의 헝다그룹이 또 파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악재들이 맞물리면서 사실 우리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뭔가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었던 반면에 새벽 시간 우리 엔비디아 네, 반도체 관련주가 2분기 호실적인 반응에서 네, 반도체 지수를 네, 미국 반도체 지수를 약 2% 폭등시키면서 종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인공지능이라는 메가 키워드가 네, 시장을 이제 조금 주도하는 섹터로 이제 키워드로 네, 불을 붙이면서 좀 강세를 전방위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도래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기존에는 우리 증시에서 좀 테마주 형태의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어제까지 계속해서 나타났고 오늘 아침까지도 양자암호통신 맥심 관련주들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타면서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막판에는 조금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종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나스닥 선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당분간에는 시장을 주도할 섹터와 종목들이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나머지 시간 마무리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종목 마지막까지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만 이제 관심주를 하나 설정을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자,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양다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네, 행동이지만은 우리 네. 주식시장에서는 양다리를 걸치는 투자 전략이 저는 너무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략주로 이제 선정을 해드릴 종목은 KEC라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자, 일단은 KEC가 반도체 관련주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거 뭔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도 이제 만드는 이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과거에 네, 테슬라 부품주로 이제 테마를 형성했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첫 번째는 반도체 테마주, 두 번째는 우리 테슬라 관련된 전기차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약 3월 28일 2,900원대까지 이제 폭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데요. 지금은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고 이제 연중 최저가까지 낙폭을 좀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로 부각이 되든 2차전지 관련주로 부각이 되든 회사의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연중 최저가 가격이니 우리 다른 투자자분들이 안 볼 때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만 우리 1,425원을 손절 잡고 1,625원 혹은 현재가 밑으로 조정 시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EC의 마지막까지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